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우리 앞에 또 시험지가 하나 있네요. 2021년 지방직 9급 영어 시험지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맞아요. 시험 치러진 지 한참 지났죠. 그리고 다른 유명한 분들이 다 인강 다 찍어놓은 상황에서 뒷북을 쳐도 이렇게 뒤늦게 뒷북을 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직 2, 3개월밖에 안 된 채널입니다. 이미 전에 시험이 실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자,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 채널의 주 구독자, 주 고객이 누구예요? 공무원 영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 영어 관련 영상이 조회수가 높아요. 저도 고객 관리 차원에서 공무원 영어 관련 영상을 많이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늦지 않게 뒷북치지 않도록 먼저 선북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뒷북을 치는 거니까 뒷북치는 것에 맞게끔 해설 강의를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해설 강의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막 해설하다 보면은 그냥 해석하고 그냥 다 풀고 넘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최대한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좀 쉬어가면서 스스로에게 막 다짐을 해볼게요. 요 1번 지문에서, 요 2번 문제에서, 요 3번 독해에서 더 배워볼 만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위주로 이렇게 좀 찍는다면 좀 더 좀 뒷북다운 뒷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 문항 한 문항 들어갈 텐데요. 시험지 꺼내놓고 아니면은 뭐 연습장 같은 거 꺼내놓고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제가 해설하고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직 9급 해설 강의, 뒷북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가보겠습니다. Gratification은요, 뭐의 명사형이죠? Gratify, 충족시키다. 이거의 명사형이니까 충족. 답은 4번. 잘 구했죠? 보통 이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시면 많은 compulsive buyer들의 경우에 여기서 for를 누구누구를 위하여 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누구누구의 경우엔 하면서 소재를 지금 언급을 할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구입의 행위가, 구매의 행위가, rather than 다음에 이제 명사 덩어리가 나와줘야겠죠. 왜 명사 덩어리가 나와야겠죠? 지금 이 주어인 명사 덩어리가 명사랑 대비가 되고 있는 거니까 명사 절이 오고 있는 거죠. 맞절이. 그죠? 구입의 행위가 뭐가 아니라 그들이 구입하는 그것, 그 무엇.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충족, 욕망 충족. 그죠? 욕망 충족을 낳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뭔가를 돈을 쓰고 그 다음에 뭔가를 사고 하는 그 행위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누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compulsive buyer의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보통 충동구매라고 하면은 impulse라는 동사를 많이 써요. 이게 충동이거든요. 이거의 형용사가 impulsive.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바이어를 붙이면은 충동구매자, buying이라는 명사를 붙이면 충동구매라는 명사가 되는 거겠죠? 근데 compulsive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요? compel이라는 동사의 명사형 compel 전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강박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박증인 구매라는 거는 충동적인 구매. 중독이죠, 중독. 그죠? 여기서는 impulsive buying, compulsive buying을 뭐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중독 구입, 중독 구매. 아무래도 이제 뭔가를 사는 것에 중독된 사람들이 충동구매도 많이 할 테니까. 그렇죠?
선택지 1번의 liveliness는 lively란 단어의 명사형이겠죠? 그러면 likelihood 요 단어 약간 헷갈리는 단어잖아요. 그죠? livelihood 이 세 개의 단어랑 구별을 좀 하셔야겠죠. liveliness는 lively란 형용사의 명사형이니까 생기발랄함, 그죠? 생동감 이런 뜻이겠고 likelihood 하면은 가능성이란 명사가 되겠고 livelihood 하면은 이게 바로 생계라는 그 명사입니다. 오히려 이 두 개의 명사가 좀 많이 쓰여요. 근데 여기는 새로운 liveliness를 갖다 붙여놨네요. 그죠? tranquil이란 단어의 명사형인 tranquility. 당연히 뭐 평온이란 뜻인데 여러분 혹시 이 단어 혹시 아시나요? tranquilizer. 이거 알면 진정한 영어 실력자. 그 다음에 confidence 다 알 텐데 confidential 이라는 형용사까지 아는 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confide 비밀을 털어놓다란 동사에서 나온 단어니까 비밀의 누군가에게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얘기는 뭔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털어놓는 거겠죠.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를 한꺼번에 공부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야, 1번 하나만 이렇게 묻고 답하기를 했는데 설명이 무진장 길었네요. 앞으로 2번부터 20번까지 어떡하죠? 문제 2번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에 대한 글이에요. 이제 해석을 해보고 나서 무역을 하는데 재화와 용역을 트레이드 하는데 자유롭게 이게 부사 첫 번째. 그 다음에 at a lower cost 이게 부사구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부사어 1. 그 다음 at a lower cost가 부사어 2. 그 다음에 with greater 빈칸 이게 부사어 3. 해가지고요.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게 뭐예요? 재화와 용역을 트레이드 하는데 자유롭게 하는 거고 더 낮은 비용으로 값싸게 하는 거고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답은 3번. 잘 구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부사어 1, 부사어 2, 부사어 3 이렇게 했기에 망정이지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문제를 글을 이해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되게 기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봤다는 거지? 이 with라는 전치사하고 친한 명사를. 그래서 그냥 뭐 덮어놓고 막 caution, 조심스럽게. 이건 왜 안 되냐? 라고 막 물어봐요. with caution. caution이 조심, 주의 아니야?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더 크게 조심하면서. 이건 왜 안 되느냐? 우울증.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extinction, 멸종. 이거는 뭐 전치사 with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단어 아니겠어요? with, efficiency 이걸 with efficiency를 with 추상명사를 뭐로 바꿀 수 있다? 부사어로 바꿀 수 있다고 우리 어디서 들어보신 거 없나요? efficiently 그죠? 그리고 efficient라는 형용사와 effective라는 형용사가 다른 의미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건 효율적인 거예요. 들어가는 비용은 적은데 결과물이 많을 때 쓰는 거고요. effective라는 거는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effective한 걸 추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합격을 하고 싶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 강의가 effective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efficient 하진 않죠.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시키니까. 그죠? 영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정도를 밟아 가셔야 돼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잠을 줄이셔야 됩니다. 저는 효율성과는 좀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죠? efficient와 effective의 차이 알아두시고 소재와 관련해서 globalization, 세계화, 지구화 요 개념이 국가직 문제에도 나왔단 말이야.
그죠? 아,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은 소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죠? 그쪽 국가직에서는 긴 그 주제, 그 굉장히 긴 지문의 주제 문제였었는데 여기서는 짤막하게 그냥 세계화가 무엇이다. 이렇게 짚고 넘어갔네요. 공무원 사회에서 또 많이 다뤄지는 소재가 근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라는 개념이 많이 거론이 되나 봐요. 국가직에서도 이 번아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더니만 여기 지방직에도 번아웃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테이커 힛, 요 수거 알고 계시나요? 타격을 입다? 오케이. Be familiar with와 be familiar to의 차이점 알고 계시죠? 다 7일 만에 끝내는 영수거에서 다 소개했던 내용들인데 be familiar with는 뭐뭐에 대해 잘하는 거고 be familiar to는 누구누구에게 익숙하다, 잘 알려져 있다, 뒤에 사람이 나온다는 거 이 차이점 알아두시고 여기까지는 이제 번아웃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를 해줬고 이 뒷부분부터는 이 번아웃을 갖다가 예방하는 방법, 번아웃의 어떤 치료법, 이렇게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해결책이 들어가 줘야 돼요, 빈칸에는. 가장 이제 좋은 답은 1번이 돼야겠죠. fix. 그죠? fix가 동사일 때 고치다니까 좀 약간 유연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동사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 뭐 유사한 의미겠지. 그죠? 해결책이라는 의미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many of 다음에 복수명사가 와줘야 되니까 여기 es가 붙었나 보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 빈칸을 채우는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전체 이해되셨나요? 이 글 쓴 사람이 정말 그 번아웃의 해결책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 이런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막 명령문을 막 제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어조가 좀 달라요. 여기 보세요. 이게 end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end를. 그죠? 소위 말하는 그 해결책들의 다수가 굉장히 직관적이다라는 얘기는 명확하게 딱 체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이 거론되는 해결책들이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번아웃 문제의 심각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이 지문이 그렇게 막 어려운, 쉬운 글은 아니었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이 문제 3번에 맨 마지막 문장 해석되시나요? 이야, 이거 정말 어렵지 않나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 afford 다음에 투부정사 잘 나오죠? afford 투부정사. 근데 앞에 not이 있어요. can't가 잘 붙어요. 뭐뭐 할 여유가 없다. 근데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또 not이 나와. 아우, 뭐 이중부정이죠? 일종의 이중부정.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냐. 그죠? 또 오죽이나 문장이 길어요? 휴가를 좀 다녀라. 설령 네가 생각하겠지만, 뭐라고 생각하겠지만, 네가 일로부터 벗어날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죠? can't afford 투부정사. 하지만 왜 여행을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따금씩 not to be away를 못하니까 이따금씩 not to be away를 못하니까 계속 계속 너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중부정이니까 얘랑 얘를 없애버리세요. 이따금씩 to be away 해야 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네 몸이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죠?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어려웠어요. 그죠? 4번의 complication, complicated, 복잡한이라는 형용사는 기본이고요. complicate라는 동사가 많이 쓰이는 동사는 아니에요. 뭔가를 복잡하게 만들다, 어렵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합병증, 문제 주로 복수형으로 많이 쓰이고요. 요 4번.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을 해봤을 때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답이 2번이다. 해석을 해봤을 때, 내용상 파악을 했을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구문으로 약간 접근하는 것도 되게 필요했다. 여기 보면은 회의 누구와의 회의냐면은 바로 대통령의 에이드. 여기서 에이드가요 여기 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드라는 녀석은 이게 동사일 때는 돕다고요. 명사일 때는 원조라는 어떤 명사가 되는데 이가 붙으면 사람 명사예요. 그러니까 보조 수행원들이죠. 지난주 그 월요일 날 수행원들과의 어떤 회의 중에 대통령은 동사했다. Those present. 여기서 Those present이 뭐죠, 여러분? present이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도주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주격관계대명사 후와 비동사 아. 여기서 이제 과거 시제니까 워로 보는 게 좋겠네요. 참석했었던 사람들. 참석했었던 사람들이요. 도저 프레젠. 너무나 유명해요. 참석했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의사소통 채널, 대중과의 의사소통 채널을 갖다가 열어라. 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call for가 요구하다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으면은 call for가 요구하다니까 여기 이게 요구하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2번이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call for 목적어 투부정사까지 알아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좋았겠다는 얘기예요. call for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할 것을 요구하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일반적인 동사들만 어떤 문장 형식을 알아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소위 말하는 구동사, 그죠? 구동사들도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상 동사가 문장의 형식을 결정한다. 누누이 얘기해봤던 거 아니야.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4번, turn down은 거절하다. reject라는 동사가 바로 튀어나올 정도가 되셔야 되고요. pick up은 다 아니까. 1번이 좀 어려워요. 그죠? 되게 뜻이 많아요. 무엇 무엇 위로 떨어지는 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뭔가 위로 떨어지다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공격하다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어떤 과제라든지 일이 나오고 뒤에 그걸 수행하는 사람, 사람이 나와가지고 누구누구의 책임이다. 야, 이 그 문제는 누구누구에게 떨어질 거야. 누구누구에게 떨어지는 문제야.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의 몫이다. 누구누구의 책임이다. 이럴 때도 쓰는 거니까 좀 유연하게 구동사를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다이어 공부 좀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는 단어 나왔다. 바로 나와요. 어프랜드는 다이어 관련된 교재, 다이어 관련된 문서에서 단연 앞부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A로 시작하니까. 그죠? 얘가 어떤 뜻이 있나요? 일단 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잡는 거니까 어때요? 체포하다의 뜻이 있겠죠? 그 다음 단순하게 체포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잡는다 해서 이해하다의 뜻이 있고요. 뭔가에 붙잡히는 거니까 뭔가 계속 뭔가에 얽매여서 그걸 생각하는 거니까 걱정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apprehension, 걱정, apprehensive, 걱정하는 comprehend라는 단어는 이해하다라는 의미일 때만 동의어라고요. 그래서 답은 4번. 아마 잘 구했을 거예요. 선택지 1번 정도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 inspect나 intrude나 그 in이라는 접두사로 유명한 단어들이니까 금방 뭐 파악하는데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중국 뭐에 대한 글이에요? 서에 대한 글이잖아요. 한자 서에. 여기 이 마지막 문장 해석하게 볼 수 있나요? except for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누구누구를 제외하고 지금 딱 또 도저 나왔어요. 뒤에 뭐 나왔어요? 형용사 나왔네. 이거 형용사잖아. 형용사 과거분사 형용사잖아요. bring up이라는 게 뭐야? 기르다 아니야. 그 나라의 예술적인 전통 안에서 길러져 왔던 커왔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시 말하면 한자 문화의 몸이 한번 빠져 있었었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서예의 미학적인 어떤 유의미성 이것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다 하면서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 지금 제가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라고 얘기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게 문법 문제 6번에 바로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 문법 문제 6번, 7번은 좀 아쉬워요. 어떤 점에서 아쉽냐면은 원래 문법 문제가 이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으니까 정말 낼 때 편중 내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공무원 시험을 몇 년 동안 지금 준비해 오신 분들인데 특정 항목 위주로만 문제를 낸다? 예를 들어서 뭐 오형식, 준동사 이것만 공부해가지고 요 6번, 7번 맞춰버리면 다른 거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 문제 6번 같은 경우는 준동사 너무 편중되어 있고 문제 7번하고 문제 6번의 4번은 오형식, 사역동사, 지각동사에 편중되어 있고 너무하잖아요. 이거 너무하잖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문제를 냈으니까 이제 맞춰야 되는 건 이제 우리 몫인 거죠. 자, 영장 문제예요. 영장 문제. 자, 잘못 옮긴 겁니다. 문제 6번 가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다른 학원이나 인간 강사님들이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문장 전환, 이거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It is, 형용사, 저 is 뭐다? 가주예요? 뒤에 진짜 주어가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죠. 진짜 주어가 동사 플러스 목적어 요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이 목적어가 가주어 잇자리를 찬탈할 수가 있어요. 너 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his novels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문제 6번의 1번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두 개 문장의 의미가 같냐? 조금 다르죠. 6번의 1번 같은 경우는 his novels. 얘에 약간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EDG로 시작하는 문장은 요 투부정사 전체가 문장의 주어니까 요게 어렵다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굳이 투부정사의 용법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요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하드랑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전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여기 나와있는 투부정사는 진짜 주어니까 명사전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 문제 6번의 2번 It is no use ing 많이 봤던 거죠. 그 다음 3번은 이제 수동태인데 수동태가 어려웠던 건 아니었고 바로 요 대목이 좀 어려웠나? Every 5 years. Every 다음에 뭐 온다? 단수명사가 온다. 어? 5 years는 단수명사 아니잖아요. 단수예요. 단수. 아, 이거 복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5 years는 이게 시간이잖아. 이게 한 덩어리란 얘기예요. 5년마다. 5년 한 덩어리, 5년 한 덩어리, 5년 한 덩어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지각동사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와야지. 그죠? 몇형식, 5형식. A family, 목적어. 이 대목이 뭐다? 목적격 보호란 말이야. 원래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돼요? 투부정사가 오는 게 원칙인데 오형식에서는 이게 동사가 지각동사니까 투가 없어져야 된다. 반드시. 여기서 이는 부사입니다. 그죠? 전치사가 아니라 업스테어즈가 부사고요. 위층으로 이사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선생님, 그 시제일치 아닌가요? 아니, 얘가 동사면 시제일치인데 동사가 아니라 얘는 목적격 보호자리라고요. 무브하거나 아니면은 무빙, 그죠? 진행을 강조할 때는 현재 분사가 되어줘야겠죠. 자, 문제 7번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문제 7번이라고요. 출제 의도가 바로 사역동사 have와 let에 있기 때문에 have와 let을 집중적으로 먼저 본 다음에 나머지 사역동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 혹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고민하면 참 좋았을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좋았어요. 선택지 2번. 렛이란 사역동사 나와 있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선택지 3번. 사역동사 렛 봤고요. 목적격 보호에 노우라는 원형 부정사. 그 다음에 4번. 헤드. 그 다음에 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엔드 다음은. 지금 요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동사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사역동사라고 한다면 보통 좀 크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have가 있어요. 아이고야. 돌아갑니다. have가 있어요. have라는 동사는 일단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가 온다. 그죠? 그 다음에 make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죠.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온다. let이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죠.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쓴다. to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사역 동사가 조금 의미가 달라요. have는 어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하도록 약간 책임 따위를 이제 주는 거고요. make는 강제성이 강합니다.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만들고 시키는 거예요. let이라는 사역동사는 allow, 허락하다, 그냥 놔두다. 약간 leave라는 뉘앙스도 약간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문법만 보는 거니까 문법만 놓고 보면은 이렇다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여기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가 들어갈 수가 있냐? 해부 동사 같은 경우는 가끔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선 요 얘기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일단 뺍시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가 능동이면은 원형 부정사인데 수동이면은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떻게 써야 된다?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목적어가 뭐뭐 되도록 시키다. 혹은 목적어가 뭐뭐 되도록 당하다. 그러니까 되도록 하거나 당하다라는 의미로써 여기 과거 분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make도 마찬가지야. 이 자리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수동의 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가 들어갑니다. 가장 그 유명한 그 수거가 있잖아요. make oneself understood. 이 목적어의 그 제기 대명사가 이해되게끔 만들다. 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표현한다는 얘기겠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요거야. 웬만한 공무원 교재에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었던 이게 과거분사 불가능. 얘는 이런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만약에 목적어가 목적보호 되도록 허락하다 일 때는요. 비동사 플러스 PP. 여기는 비는 이제 앞에 투가 없는 그 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데 요거는 안 된다. 이거는 공무원 용어 교재에서 이렇게 쉽사리 막 설명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get, 준사역동사라고 뭐 배우는 그런 뭐 가르치는 어떤 강사분도 계신데 get은 기본적인 5형식 동사라고 했을 때 요 패턴이죠.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목적어가 뭐뭐 되도록 시키다 할 때는 이 과거분사. help라는 동사, 준사역동사로 뭐 돕다인데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혹은 원형부정사 둘 다 가능.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부를 좀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게 이제 요거라는 거죠. 요거 요 데모.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었죠. 아우, 이거 좀 지워야겠네요. 자, 1번 가보겠습니다. 경찰 당국은 했다.
목적어가 더 워먼이죠? 그 여자가 체포되도록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와 체포의 관계가 수동이니까 과거 분사가 왔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 Don't let me be distracted. Distract란 단어가 주의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거니까 me와 distract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수동꼴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야, 내가 산만하게 되도록 만들지 마라. 그죠? 3번 이거는 이제 let이라는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능동이니까 그냥 원형 썼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to 들어가면 안 된다.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내가 알게끔 해주라. 그 결과를 최대한 빨리. 그 다음 4번 이거는 이제 the student하고 이 phone의 관계가 능동관계이니까 지금 여기에 to가 안 들어간다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였죠. 그냥 그 학생들이 전화를 하도록 낯선 사람들에게 전화하도록 시켰다. 그죠? 여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 4번 같은 경우에 여기가 과거라고 해가지고 아까 문제 6번처럼 여기를 과거로 만들지 않도록 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선택지 1번에 요 ED 있죠? 요것도 과거 아니에요. 이거 과거 분사예요. 알겠습니까? CJ일치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것들. 이제 나머지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울게요. 나머지 것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 걸로 표시해 볼게요. 이번에는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다시 한번 가는 겁니다. 여기 authority는 권위라는 추상명사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 지금 복수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당국이라는 의미로 많이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arrest란 동사 다음에 for하고 여기 동명사 ing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arrest라는 동사는요, 요 패턴을 되게 사랑하죠. 왜? criticize, praise, blame, scold. A를 B라는 이유로 체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가 앞으로 나갔다 칩시다. 그러면 수동태가 되겠죠. A는 체포된다, B라는 이유로. 이 B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간다면, 동사가 들어갈 경우는 동명사가 되어줘야겠죠. 지금 이 A에 해당하는 게 그 여자예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온 거죠. 그죠? 그 다음 그 여자는 당연히 허로 받는 게 당연한 거겠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치열하게 여러분이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바이가 온 이유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you make하고 the noise의 관계가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어서 수식하고 있다. 이런 건 여러분이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s soon as possible. 이 표현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고. 자, 이제 문제 4번이에요. 제 생각에는 2번이 답인데 4번 골라서 틀린 분 진짜 많았을 것 같아. 여기 for는요, 여기선 동사입니다. 동사. 그죠? 품사가 동사란 얘기예요. 문장 성분으로서 동사가 아니라 문장 성분은 얘가 동사지. 그러니까 이 for이 전화기가 아니라 전화하다라는 의미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뭡니까? 뒤에 나와 있는 요 ask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 asked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가 만약에 과거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동사 1이고 이게 동사 2란 얘기지.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학생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금을 기부할 것을 부탁하도록. 학생들이 전화를 건 거고 학생들이 부탁을 하는 거고 시켰다는 뭐야? 그가 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asked는 틀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Had the student phone 이게 첫 번째 목적격 보어 그 다음에 ask 이게 두 번째 목적격 보어의 시작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대문 누구예요? 이 대문 stranger를 쓰겠지. 학생들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들이 돈을 기부하도록. 아, 요건 조심해야겠다. ask 목적어 투부정사. 그죠? 요것도 좀 챙겨두셔야겠고요. 야, 7번은 사실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사역동사로만 문제를 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볼거리가 되게 많았었는데 사역동사 위주로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좀 실패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문제 8번 순수한 어법 문제죠? 자, 이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보세요.
동사의 형식을 물어보고 있었죠. 1번. 2번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의 독립부정사. 3번은 어프나잉지. 4번은 enough라는 단어의 위치. 결국에는 1번, 2번, 3번 보면은 동사, 준동사. 결국, 공무원 시험, 그리고 어법 문제는 언제나 동사가 관건이다. 이상하게 접속사,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문제는 좀안 냈다. 뭐 특수구문, 도치. 이런 게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쉬워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become 다음에는 형용사가 와줘야 돼요. unpredictable. 왜냐면 이게 주격 보호 자리니까. 그죠? 나의 sweet nature 도로는 갑자기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춘기 소녀가 되었다는 얘기죠. 아주 그냥 사근사근하고 아주 성격이 모난 데가 없었던 딸아이가 갑자기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다. 1번 틀렸고. 3번, open eyes. 이거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겠죠. 명사도 가능해요. arriving만 가능한 게 아니라 arrival 이라는 명사도 가능합니다. 전치사 open. 다음에 명사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as soon as로 만약에 바꿨다라고 한다면 접속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했겠죠. 그죠? 그는 그 새로운 환경을 최대한 활용을 했다. 여기다 full도 y 붙이면 안 돼요. advantage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enough가 부사로서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꾸며줄 때는 뒤에서 꾸며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comfortable이라는 형용사가 온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얘 때문이에요. 이형식 동사 아니야.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챙겨주셔야 돼요. 그는 편안함을 느꼈다. enough. 그 다음에 투부정사. 여기가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분사가 아니라 투부정사가 와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에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여기 또 관계되면서 목적격 생략이네요. 무언가에 대해서 말할 만큼 충분히 편안해졌다. 2번. attempt 다음에 무조건 투부정사? 아니에요. 이렇게 명사도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동사 원이었죠. 그녀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했고, 이거는 뭐예요? 독립부정사. 묶어서 날려버리세요. 부사 덩어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했으니까 다른 결과를 얻었겠죠. 이게 두 번째 동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 한번 볼까요? 좀 볼만했던 것들. 이 대목. 형용사, 명사였겠죠. 근데 하이픈 연결되면서 이게 이제 명사에다가 D나 ED를 붙여서 분사를 만든 거죠. 그죠? 명사를 분사로 만드는 아주 재미난 단어입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이런 예문 많이 들어줬을 거예요. 파란 눈에, 죄송합니다. 파란 눈에 소녀. 그죠? 이런 거. 유사분사, 뭐 이런 얘기를 쓰시는 분도 계신데, 이 sudden이라는 부사가 좀 헷갈렸나요? 그냥 부사라는 건말 그대로 필수 성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suddenly가 없어도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위치는 여기. 그죠? 자동사 앞에. 혹은 동사, 타동사, 목적어가 있다고 했을 땐이 부사 여기가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더뭐 궁금한 거 있나요? 없죠? 문제 9번은 재무 문제였고요. 야, 독해 지문으로서 이게 무슨 편입 영어야? 토플 영어야?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 지문을요, 읽고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 솔직히 의아해요.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지문을 왜 내는 건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공무원분들이
대학생, 대학원생도 어려워할 이런 지문을 읽는다는 게, 시험 현장에서 마주한다는 게 저는 정말 정말 불편한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밖에 문제를 못 내는 걸까, 교수님들이. 그리고 이 지문을 다른 강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 사실 저는 지금 다른 분 강사분들의 그 강의 내용을 전혀 몰라요. 안 봤습니다. 지금 제 거 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없거든요. 혹시 정말 이 지문을 제대로 잘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인강이 있으면 저에게 추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방식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내가 만약에 시험 현장에서 이 지문을 맞닥뜨렸다. 첫 문장만 읽고 즐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른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선택지를 바로 읽어보는 거죠. 1번. SNS상에서 정체성들을 다시 만드는 것. 아, 현실에서의 나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인스타에서만은 어떠어떠한 존재로, 페이스북에서는 어떠어떠한 존재로.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뭐 본문에 있나 보네. 만약에 1번이 답이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링기스틱 턴이라는 개념하고요. 디지털 턴이라는 개념을 버서스, 싸움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과 이 개념 두 가지를 갖다가 대조하는 방식으로 글이 전개가 됐겠죠. 근데 본문에 링기스틱 턴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턴이라는 단어는 엄청 많이 등장하죠. 그죠? 2번도 약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3번, 디지털 시대에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저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3번은 암만 읽어봐도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 1번도 답이 아닌 것 같고요. 4번, 사회현실의 맥락 속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 이거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특히 요 단어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왠지 답이 4번일 것 같아. 이렇게 저는 풀었을 것 같아요. 풀기는. 근데 이거 지문 다시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즐겁한다고 얘기했었죠? 한번 읽어볼게요. 직역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cast a as b라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나와요. cast가요, 던지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주형을 뜬다 그러잖아요. cast a as b, a를 b로서 만든다, a를 b로서 제시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주어는 the definition of turn이고요. 목적어가 지금 the digital turn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핵심 개념이야, A가. 지금 이 A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A에 지금 turn이라는 명사가 들어가잖아. 다시 말하면 turn이라는 단어가 내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의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정의가 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게 해준다. 이거예요. 턴이라는 개념이 디지털 턴이라는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의미를 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더 디지털 턴에 대한 정의를 지금 하고 있는 문장일 뿐이에요, 여러분. 디지털 턴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다? 분석적 전략이라는 거야. 근데 이 분석적 전략이 뭔데? 우리가 집중하게끔 가능케 해준대요. 사회현실의 맥락 안에서 디지털화되는 것의 역할. 그러니까 요즘에 막 뭐든지 다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이 디지털화되어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용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더 디지털 턴이라는 단어가. 보세요. 또 디지털 턴이라는 건 뭐 이런 거다. 따다다다. 그다음 따라서 디지털 턴이라는 어떤 용어는 따다다다 이런 걸 의미한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언어적 턴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언어적 턴은요, 디지털 턴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한 비유예요. 비유. 근데 여러분, 뭔가를 만약에
윤재남의 볼따구를 사과에 비유한다 칩시다. 아우, 재남이의 볼따구는 꼭 사과 같아. 그럼 여러분, 윤재남의 볼따구는 야리야리야야야야야랑 유사해. 야리야리야리야야야. 목캔디랑 유사해. 뭐 발가락 캔디랑 유사해. 발가락 캔디랑 유사하다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발가락 캔디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발가락 캔디의 비유를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윤재남의 볼따구를 사과에 비유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과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아, 재남의 볼따구는 되게 탐스럽고 보드랍고 먹음직하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할 거 아니야. 더 링기스틱 턴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더 디지털 턴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겠다는 얘기죠. 사실 더 링기스틱 턴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그 흐름이나 철학적인 문제들이 언어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라는, 왜 되게 유명한 철학자 있어요. 비트겐슈타인. 언어 분석. 뭐 이런 철학이 있는데, 이런 움직임, 큰 어떤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세상의 변화를 디지털의 어떤 변화로 이해해보자. 지금 이렇게 비유를 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왜 알고 있어야 되냐고요. 대학생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아, 요즘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학 나오신 분도 많고 하니까 이런 질문을 쓴다? 아, 그래도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거? 그러면서 소셜미디어가 그 사회의 어떤 관계의 디지털화를 딱 상징한다 하면서 대표적인 예로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SNS 전부 다 소셜미디어잖아요. 이거는 답이 그냥 이거예요. 디지털화. 디지털화가 무엇이고 디지털화가 무엇이고 디지털화를 갖다가 어떤 맥락에서 바라봐야 되고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었다는 얘기죠. 단 몇 번? 4번. 정말 어렵네요. 제가 공무원이 되려는 꿈을 접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강의만 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문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에서 워낙 고생을 해가지고 두 번째 페이지 되면은 조금 숨을 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순서 문제 압도적이네요. 그죠? 이 긴 지문을 읽으면서 순서 문제를 맞췄다. 어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주목했을 만한 그 순서의 근거는 주어진 걸 읽고 첫 단락 잡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A단락 같은 경우는 명시적인 요 디스 있죠. 요 디스를 딱 보고서 이 주어진 문, 이 A단락 앞에 솔라 코 어퍼러티브 내용, 특히 태양광 얘기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근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영국 얘기가 나오다가 B단락에 보면 이제 미국 얘기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similar이라는 연결사가 등장을 합니다. similar이라는 거는 예를 들 때 첫 번째 예를 들고 그와 유사한 두 번째 예를 들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비달락이 영국 다음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 요런 게 이제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여러분이 좀 놓쳤을 만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제발 이런 근거 찾기에만 혈안을 하지 마시고, 소재, 주제부터 먼저 잡고, 주어진 글에서 첫 번째 단락 잡는 게 제일 중요했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러면서 평상시 이런 순서나 문장 삽입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제발 예측도끼 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글에서 여러분 예측 뭐 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뭐 하셨어요, 예측? 자, 소재는 잘 파악했잖아요, 지금. 지금 에너지 문제잖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우려, 뭐에 대한? 기후, 전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한. 이것이 동기부여하였다. 활동가들로 하여금, 운동가들로 하여금 조직하도록. 나도 언니 버드로스 오죠.
야, 화석연료 이런 거 추출하는 어떤 소비, 이것에 반대하는, 석탄 석유에 반대하는 캠페인. 근데 이것만 조직한 게 아니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런 걸 서포트하기 위한 캠페인, 이런 것들도 조직하게 만들었다. 자, 이제 화석연료 얘기 나오겠어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얘기 나오겠어요? 아, 이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나도 언니 버돌소에서, 나도 언니 다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버들소 다음에 남아있는 B가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 나온다? 리뉴어블 에너지를 서포트하는 캠페인 얘가 나와줘야 되는데, 얘안 되고, 얘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 지금. 씨달락 가야 되는데, 씨달락 앞부분에 무슨 뭐 좌절한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 frustrated라는 거는 타동사예요? 감정동사예요? 예, 이렇게 꾸며주고 있잖아요. 여기 과거 분사 형용사입니다. 영국 정부의 어떤 inability,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급속히 accelerate 하지 못한 거예요. 영국 정부가 이것에 실망한 환경 운동가들, 아까 주어진 단락이 있었던 주어진 글에 있었던 활동가들 얘기라고 보면 되겠죠. 만들었다. 이거 만들었다. 풍력 발전.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솔라 코어퍼러티브 나오네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코어 짝대기 오퍼러티브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그죠? 아, 그래서 C달락 다음에 A달락.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얘기 B달락. 다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문제 11번. 대화문이, 아우, 그나마 이제 좀 쉬어가는 문제였네요. 그죠? 인터스텔라란 영화와 관련된 대화인데 지금 뭐라고 물어봤으니까 사이드 이펙트, 미안합니다. 스페셜 이펙트라고 특수효과라고 딱 대답을 한 거겠죠. 그죠? 이 문장에다 빈칸을 뚫어놨어도 참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죠? I wouldn't mind seeing it again. 나는 그것을 다시 보는 걸 꺼리지 않을 테야. 일종의 가정법이잖아요. 다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하면서 이제 A하고 함께 다시 봐도 괜찮겠다 이런 게 약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이제 문제 12번 가보겠습니다. 나름 이제 소위 말하는 이디엄, 이게 이제 이 12번 문제 안으로 좀 들어왔어요. 이디엄 문제가 잘 없어지다가 1번 같은 경우에는 뭐요 B의 대답만 좀 여러분이 주목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Stay cool, stay cool. 냉정함을 유지하는 거,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에서는 tie the knot, 그죠? 매듭을 묶는다, 결혼을 한다라는 표현, 그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 있죠? 야, 새학기가 이제 곧 다가왔어. Be around the corner. That's the word. 내 말이 바로 그게 내 말이야, 그죠? 지당한 말이다. Drag on. 아주 그냥 꾸역꾸역 그냥 느리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 되게 유명한 표현이죠. 내 혀끝에 딱 있다. It is right on the tip of my tongue. 그죠? 혀끝에 맴돌고 있다. 기억이 날듯말듯 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디엄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이디엄은 충분히 대비 가능하지 않느냐. 평상시 영어를 많이 접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3번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지문이 길다라는 거 이제 뭐 대수롭지 않죠. 그러려니 합니다. 선택지에 나와 있는 그 한글 선택지에 맞는 것만 딱딱 찾으면 되는데, 뭐 이거 좀 약간, 남자, 여자의 약간 편가르기 얘기로 비칠까봐 조금 그렇긴 한데, 분명히 본문에서도 여자들은 스포츠 얘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나와 있죠? 이거는 약간 일상적인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답이 2번이라는 거 금방 알아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공부해 볼 만한 거 한번 볼까요? 여기 트리비얼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너무 쉬운 단어죠? 여자들은 늘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떠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남자들이 항상 생각해왔던 것이기도 하다, 최소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그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 단어 때문입니다. 그죠? 이게 동의어죠, 프리볼러스가. 그죠? 이 자체적으로도 공무원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하지만, 새로운 어떤 연구가 대절을 말해주더라. 그래서 제안하다가 아니라 말하다. 그죠? 여자들이 여자들과 대화를 할 때 그들의 어떤 대화는 far from, 그죠? 결코 아니다. 프리볼러스 하지 않다. 이게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가 커버죠. 그 다음에 비교급 앞에 many가 있어요. 복수명사일 때, 그죠? 훨씬 더 많은 주제들, 최대 40개 주제, 이야, 이걸 다루고 있다는 거야. 근데 뭐보다 훨씬 더 많은 주제냐면 남자가 다른 남자랑 대화할 때보다. 오, 지금 여자가 여자랑 대화할 때 지금 요 대목 있죠? 요 대목을 지금 요 대목과 왼절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 나오죠.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뤄요. 여자들도 막 정치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그죠? 교육 얘기도 하고요. 근데 스포츠야가 유독 absent하다. 그죠? 참 재미난 표현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특별하게 뭐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좋아요. 이 뒷부분 살짝만 볼까요? 남자들의 대화법에 관련된 내용. 직장에서 이러한 차이는 남자들에게 어드밴티지가 될 수가 있다. 남자들은 그냥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put aside, 굉장히 유명한 부동사입니다. 다른 문제들을 제쳐두고, 그죠? being discussed. 보세요. 이 수동태가 다 topic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여기 ing. 그죠? 이런 것들이 문법 문제로 나왔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논의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concentrate on, 중간에 부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완전히 집중할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 가보도록 하죠. 글의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 이게 지금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에리스토틀이에요. 에리스토틀입니다. 그 다음에 에리스토틀이에요. 뭐야? 선택지 2번이 답이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휴머니스트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인간에 가득한, 인간애가 가득한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중세시대, 신에게 거의 뭐 복속되어 있었던 종교에 완전히 좌지우지가 되었었던 그런 중세시대를 벗어나서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해보자. 과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으로 돌아가자. 그 인본주의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5세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인본주의자 얘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평상시 글을 되게 많이 읽으신 분이겠죠. 아니, 아까 문제 9번도 그렇고 이렇게 철학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야. 이 출제진 분들 가운데서 철학 이쪽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 참여를 했나 보네요. 앞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앞부분만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15세기에는 디바이드가 없었다. 디바이드에서 명사로 쓰인 겁니다. 과학, 철학, 그리고 마술, 마법. 여기 사이에 분할선이 없었대요. 이 모든 이 세 가지가 아래에 놓였대요. 일반적인 어떤 제목, 바로 자연철학이라는 그 카테고리, 폴더 안에 다 들어왔단 얘기예요. Central은 형용사잖아. 근데 어떻게 문장 맨 앞에 와 있을 수 있어? 아, 도치가 됐구나. 주격보호가 문장 맨 앞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도치가 돼야겠지. 그죠? 이런 자연철학의 발전에 핵심적이었던 게 누구였다? 여기다가 또 부사되면 안 돼요. 바로 재발견. 고전주의, 고전시대의 저자들. 그죠? 가장 주목할 만하게는 바로 에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저술. 이것의 재발견이었다. 그죠? 뭐, 나머지는 뭐. 이 대목도 되게 재밌네요. 여기 캡트잖아. 캡트. 과거 분사.
그죠? 캡트부터 여기까지가 분사구문,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의외로 많지가 않은데, 지금 딱 여기 에리스토텔레스와 이 킵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캡트가 된 겁니다. 살려진 채로, 살아있는 채로 남겨진 거예요. 바로 아랍어 번역, 아랍어 논평, 아베로스라든지 아비세나와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 번역과 논평에서 살아남겨진 에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사람들의 문헌에서 보존된 채로 15세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정도만 하죠. 문제 15번. 남아있는 칸이 이 정도밖에 없어서 업보 문제를 내셨나? 자, 답은 3번이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당황하셨을 분들 많죠? 조동사, will, be가 이게 어쨌거나 동사 아니에요. 그죠? 본동사인데 bearing은 또 동사가 또 나왔다는 거죠. be를 없애주던가 아니면 베어리를 갖다가 ing로 바꿔서 형용사 취급을 하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좀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이 표현 좀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Very according to. According to가 누군가의 말을 인용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무엇무엇에 따라 달라지다. 어떤 그 변화의 기준? 변화의 어떤 척도? 이럴 때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very according to, very according to 이 표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전치사 오브와 추상명사 이것이 비동사 다음에 와서 주격보호 즉 형용사 구 역할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following. 얘를 현재 분사로 보지 말고 하나의 전치사로 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진 이후에 화재.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화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진 이후에 화재. 이것이 보험 산업에게는 아주 특별한 관심거리이다. 그죠? 요거 이렇게 만약에 쓰면 어떻게 되죠? Followed by. 지진에 의해서 follow 되는 화재니까 화재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요 표현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으면 이제 바뀌어야겠죠? An earthquake followed by fire. 이런 식으로. Fire에 의해서 follow 되는 지진. 근데 지금 화재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지진보다는. 그죠? 자, 그 다음. 자, following 이란 단어를 두 개의 단어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거 어때요, 이거? 프리시디드 바이. 지진에 의해서 프리시디드 되는 파이어. 그죠? 지진이 먼저고 화재가 나중이란 얘기겠죠. 선택지 2번 가보겠습니다. Be consider to 부정사. 이건 너무 유명하죠. 그죠? Be consider to 부정사. Consider 목적어 to 부정사의 수동태. 4번은 이거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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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아우, 아직도 의아해요. 이거 출제 의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문제 16번 같은 경우는 문제 4번처럼 구동사를 활용한 빈칸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문이 길다 보니까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만 보고서 그냥 달려들었다가는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 빈칸이 포함된 문장만 읽어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하도 중국이 잘 나가니까 중국 얘기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중국 경제의 감소, 느려졌어요. 무엇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높았었던 그런 성장률.
이것이 오랫동안 예상되어 왔다. 다른 곳, 뭐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뭐 다른 지역의 성장을 빈칸한다라고 예상되어 왔다. 야, 중국 경제가 느려지면 여기도 안 좋아져.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선택지 3번하고 4번은 유사한 거니까 왠지 답이 아닐 것 같고. 아, 죄송합니다. 유사하죠, 유사. 스피드업은 가속화시키는 건데 왠지 아닐 것 같고. 답이 2번밖에 없는데 2번이 아리까리. 처음 보는 구동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웨이가 무언가의 무게를 재달할 때는 타동사겠지만 자동사일 때는 뭔가 무거운 짐이 된다란 뜻이겠죠. 주어가. 여기에 압박을 가한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2번일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뒤에를 읽어봤더니 그죠. 여러분 7%가 안 좋은 거래요, 여러분. 얼마나, 어? 얼마나 중국 성장률이 높았으면 7%가 이게 감속이 된 겁니까? 정말, 아, 중국 그 속도, 그 성장률만 놓고는 참 부럽네요. 17번 문제는 빈칸 완성 문제인데 단어 하나짜리였어요. 그리고 27번 지문은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하죠? 전형적인 빈칸 완성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재진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죠? 이것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문장이 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더 많은 빈칸을 줘야 해. 당연히 이 빈칸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좀 돼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일을 더 많이 줘? 제약을 더 많이 줘? 아, 이거 R이고 여기 R이네. 왠지 둘 다 답이 아닐 것 같아. 그죠? 아우토노미? 바로 이게 자율, 자치 아니겠습니까? The more trust you bestow, the more others trust you. 이게 W교급, W교급에서 여러분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당신이 더 많은 신뢰를 bestow 하면 할수록, 더 줄수록 다른 사람이 당신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될 것이다. 앞이 어떻게 보면 선이고 뒤가 후죠. 이게 먼저 사건, 이게 나중 사건이잖아. 이게 어떤 원인이고 이게 결과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뭘 하라는 얘기겠어요? 앞에 걸 하라는 얘기겠어요? 뒤에 걸 하라는 얘기겠어요? 이걸 하라는 얘기잖아, 이걸. 결국에는 이 문장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직접적인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있다. 상호관계라는 게 있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직업 만족과 하우절 이하에는. 하우절 이하랑 직업 만족 사이에는 상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높으려면 이게 높아야 되고 이게 높으면 이게 높아지고 한다는 얘기잖아. 결국에는 빈칸에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네. 사람들이 권한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완전히 엑시큐트 하기 위해서 뭐 하지 않고서 누군가가 그들을 막 섀도우하는 거야. 그늘을 막 들이우는 거야. 가는 길 내내 발걸음마다 아 이러지 말란 얘기지. 줘버리래요 책임을. 뭐야 이게. 모든 게 답 4번으로 가고 있네요. 18번 문제는 요지 문제였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보는 게 역시나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죠? 근데 자칫 단어에 좀 취해가지고 1번에서 힐이란 단어가 본문에 없잖아요. 2번에 커뮤니티, 3번에 뭐 굿니스, 빌립스, 4번에 템플, 사원. 이거는 본문에 다 나오는 단어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어에 취해가지고 자칫 봤던 것에 끌린다 해가지고 요지는 정말 주제는 생각 안 하고 오답을 고르는 일이 없었기를 좀 바라봅니다. 본문 읽어가면서 빨리 한번 요지 한번 찾아보죠. 이제는 하다하다 이제 철학 이제 하다가 이제는 유대교까지 갔네. 아 주대이즘, 주다이즘에서 유대교에서 우리는 크게 뭐에 의해 정의된다? 바로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정의된다. 여러분 사람이
행동으로서 정의된다는 얘기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당신은 암체어, 안락의자에 앉아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냥 말로 떠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얘기한 이런 개념은 바로 유대교의 어떤 개념, 티쿤 올람이라는 개념과 관련되는데, 그 말은 이 말인즉슨 바로 세상을 고치는 것이라고 translate as 번역이 된다. 안락의자에서 나와서 집 밖으로 나와서 직접 그저 땀 흘려가면서 세상을 고쳐라. 이게 지금 이 글의 요지잖아요. 단 몇 번? 1번. 이렇게 돼야지. 리페어의 동의어가 mend죠. 그죠?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 있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리페어와 mend라는 단어의 핵심이 뭐예요? incumb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 반드시 외워두세요.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 단어죠. incumbent. 의무이다. 우리에게 의무이다. 뭐가? 나도 운이 버들 쏘네요. 그죠?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야. 우리 주변의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고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뭘로 이어지는 거야? 힐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그죠? Am I a good person? 이런 물음을 던지지 말고요. What good do I do in the world? 내가 도대체 어떤 선을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래요. 끝. 우리는 세상을 힐하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2번, 공동체는 하나의 어떤 피난처로서 function as, 기능해야 된다. 3번, 우리는 선을 믿음으로서, 신앙으로서 개념화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아니죠. 여기 만약에 여기가 actions란 단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3번이 좀 답이 될 수도 있겠네. 4번, 사원은 공동체에 기여해야 된다. 뭐야? 사원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19번 문제는 연결사 문제. 오랜만에 보게 되는 연결사 문제네요. 그죠? 선택지 구성이 좀 재밌지 않았나요? 그죠? 선택지를 먼저 봤더니만 2번, 3번이 게다가, 그러니까 추가할 때 쓰는 거고, 1번하고 4번이 소위 말하는 역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죠? 그 다음에 선택지의 그 두 번째 거 B를 봤더니만 결론을 내리자면 대조적으로 예를 들어 게다가, 아우 이게 게다가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A를 잡는 게 관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읽어보면 알겠지만 보통 우리는 낙관주의를 되게 좋아라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뒤통수를 약간 때리는 문제죠. 그죠? 또 철학이네? 아이고야! 철학 되게 좋아하네, 출제하신 분. Balance A with B. 그죠? 비관적인 것,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긍정적인 것과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이게 얘하고 얘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얘를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게 뒤에 나와요. 옵티미즘과 퍼시미즘을 갖다가 균형 맞춰야 된다. 성공과 안정에 대한 추구를 무엇과 균형 맞춰야 된다? 바로 실패와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개방성, 오픈니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 그죠? 아, 여기 프리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이 명상이잖아. 다시 말하면 나쁜 일에 대해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데? 오와 다음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시각화한다. 최악의 상황을,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오히려 부정적인 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얘기네. 아, 그죠? 그래야지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imagining that you might lose the relationships and positions you currently enjoy.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입니다. 당신 현재 누리고 있는 관계, 뭐 가족, 그 다음에 뭐 내가 갖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내가 이제까지 누렸던 거, 소유물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는 거.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거 아니야? 패시미즘 아니야? 이것은 증가시킨다. 당신의 감사함. 아, 그것들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증가시킨다. 이게 지금 A 앞뒤로 역접인가요? 절대로 역접은 안 되는 거지. 그죠? 아, 그렇다면은 1번하고 4번은 안 되니까, 아, 지금까지 했던 얘기 외에 이어진 추가적인 얘기구나 해서 besides나 furthermore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야겠고, 긍정적인 사고라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부정적인 사고와는 대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긍정적인 사고라는 건 오히려 미래로 이제 나간다는 얘기죠. 현재의 기쁨을 갖다 무시하게 되면서 욕심을 더 내게 되고 지금에 대해서 불만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역접이니까 B에는 by contrast. 20번 문제는 아주 무난한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앞부분에서 번아웃을 얘기했던 게 조금 찔렸는지, 이제 워커홀릭이 왜 일을, 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일은 뭔가 그 워커홀릭에게 어떤 장점? 뭐, 가져다 주는 게 많으니까, 그죠? 워커홀릭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도 워커홀릭이 되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문장만 딱 읽어도 앞뒤가 막 예상이 되잖아요. 일이라는 것은 제공한다. 재정적인 안정, 그 이상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안정만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여기 앞에 and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글이 무슨 얘기겠어요? 바로 앞에 뭐가 있었겠어. 재정적인 안정을 준다. 그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몇 번이 답이에요, 이게? 재정적인 안정 얘기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 페이칭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보세요. 그것은 자신감을 갖다 준다? 자신감과 재정, 금전적인 거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니까. 아이고야. 답은 2번이 돼야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금전적인 안정과 다른 얘기가 나오죠. 심리학자들은 주장한다. 일이라는 것은 또한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갖다 준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준다. 여기서부터 이제 쭉 돈 이외에 일이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혜택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그런 지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나름 여러분들에게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그런 어떤 해설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다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긴 영상 저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다음부터는 짧게 짧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